안녕하세요. 따주하오. 네, 조중 한국 문화원 SNS 홍보 MC 플레이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바로 소개할 분들은요. 나 사랑하는 찌질이, 찌질이. 네, 바로 펜타곤입니다. 네, 인사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펜타곤입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아,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이렇게 뵈니까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우리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. 영원이라는 멤버는 지금 뮤지컬 준비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도 방송이나 뭐 이런 화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? 네. 어떤 거? 펜타곤 채널. 펜타곤 채널인데 혼자 나오시는 거예요? 아, 혼자 나오진 않죠. 네. 다 같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? 구독자 100만 명이 넘죠. 117만. 오, 능력자시네요. 그렇죠. 저는 요즘에 그냥 노래 다음 앨범 또 준비하고요. 그리고 방송을 또 하고 있거든요. 그쵸. 네, 그 최애 엔터테인먼트 하는 방송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,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알겠습니다. 5년차 그룹이면 사실 서바이벌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힘든 고민이었을 텐데 나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제 저희 그룹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연차와 상관없이 그냥 저희의 의지를 한 번 더 불태우고 그런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고민 안 하고 나갔습니다. 나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재밌었어요. 정말요? 네.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좋은 경험? 네,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. 이게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한 무대가 남았다면 뭐 이런 컨셉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무대 있으셨나요? 지금 미친 섹시 해보고 싶어요. 아, 미친 섹시야. 미친 섹시라는 컨셉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. 한 번 더 못 해봐가지고. 저는 이제 미친 섹시라는 게 미쳐서 섹시한 느낌이 아니라 그 미칠 만큼 섹시한, 그러니까 섹시의 극도의 섹시함. 키노 씨가 생각하는 그 섹시함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네, 이런 거 한번 네. 이렇게 해줘야지. 이렇게 네. 시작. 상쾌. 네, 우석 씨. 저는 발라드도 한번 해보면 서정적인 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. 왜냐면 저희가 했던 무대가 다 약간 좀 센 컨셉, 좀 많은 댄서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그런 서정적인 것도 하면은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약간 우리 이 중에서 제일 서정적인 멤버가 누구예요? 홍석이 형이, 영원이 형도 잘하는데 홍석이 형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저희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또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래 한 소절? 노래 한 소절이요? 네.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. 네, 이 정도. 근데 또 발라드 하면 또 이게 특성과 이 감성이거든요, 사실. 네, 이것도 누가 제일 멤버? 이 표정 멤버는 누군가요? 오늘 유토가. 네. 유토가. 표정으로. 네. 시.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주중 한국 문화원 채널에서 우선 펜타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음 이유 더 할게요. 요즘에요. 사실 해외 팬분들을 자주 만나볼 기회가 없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우리 펜타곤 분들은 어떻게 해외 팬분들을 만나고 계신지. 네. 저희는 주로 그 유튜브나 뭐 하나의 라이브라든지 그 네, 직접 네, 댓글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긴 해요. 네. 다 일일 댓글을 보시나요? 그럼요.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서 네. 내가 그 문화가 아니라서 라이브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남겨주고 다른 멤버분들도 없어요? 네, 저는 그 오늘의 DMI라고 그 저도 몰랐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뭐 했는지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유니버스는 좋아해가지고요.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어떤 밥 먹었고 이제
시간 남았으니까 뭐 할 것이다 그런 어. 걸 사소한 걸 말하면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네. 팬분들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 중국 팬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중국 팬분들이 계신지 중학교에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중국어를 안 배웠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 하는 거를 들어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키노야 너 중국 팬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해 하고 알려주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였어요? 그냥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남아서 니시앙 월러마 워시앙 닐러 라고 이제 너 나 보고 싶었어? 나는 보고 싶었는데 이런 네 심쿵하는 그런 네네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우석 씨는? 저는 이제 옛날에 배웠던 기초적인 중국어만 좀 알아요. 다다오 니아오 준이샹노 칼러 그다음 민텐 진텐 워시정이셔 니자스마 민스 네 약간 이 정도? 아는데 앞으로 약간 더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. 우리 한번 에피소드로 한번 넘어갈게요. 우리 공연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지 그 홍석이가 무대에서 바지가 시원하게 터져가지고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동작이 홍석이가 제 앞에서 엎드리는 동작이었는데 제가 홍석이 뒤에서 엎드렸거든요 근데 딱 엎드리고 홍석이를 딱 봤는데 이게 너무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상 있어요? 근데 그 뒷모습은 아마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앞모습만 다행히 잘 혹시 우리 K-POP의 미래는 어떨지 한번 일단 네. 선배 이제 K-POP을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어주신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네.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약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. 뭐 앞으로 저희 펜타곤도 있고 그 뒤에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K-POP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대단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음악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-POP 그렇다면 혹시 노력해야 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전 세계적으로 K-POP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무분별적인 좀 비슷한 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고민이 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차별성이 있고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많이 나와 그런 팀과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K-POP이라는 콘텐츠를 접할 때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K-POP 가수들의 몫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약간 재미와 약간 무거움이 약간 좀 공존하는 그런 토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펜타곤에서 이제 유니버스란 펜타곤에게 유니버스란 가족 아닐까요? 아 모르겠어요 네, 네 패밀리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팬과 이제 아티스트의 그런 관계를 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.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계획과 우리 지금 보고 계실 주중 한국문화원 채널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펜타곤 앞으로 더 새롭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또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중 한국문화원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.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희 펜타곤과 함께 또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펜타곤 선배랑 방문할까 선배 언제 하세요? 네 저희 금방 네.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싶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. 네 지금까지 주중 한국문화원 SNS 홍보 MC 플레이저였고요 네 다음 게릴라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